눌러주세요. 안녕, 송송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네이크로버를 적어볼 건데 이거는 붙어있어. 한 장으로,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네이크로버예요. 자, 이거는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. 이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과 가위가 필요해요. 가위. 자, 먼저 이걸 반으로 접어줍니다. 사각형 반으로. 자, 그리고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줘요. 자, 그리고 펼쳐줍니다. 펼쳐서 중심선에 맞게 이렇게 또 반을 사각형을 접어줍니다. 자, 네 군데 전부 다 접어줍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접었죠? 그리고 이제 잘라줄 건데요. 어디를 자르냐?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네모 여기 하나, 요렇게 하나, 여기,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군데를 잘라줘요. 자, 그리고 잘라볼게요. 자, 이렇게 잘랐죠? 그리고 여기도 잘라줍니다. 그리고 여기도 잘라주고. 자, 자르면 이런 모양이 돼요. 자,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, 자,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반 이렇게 접어줘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여기도 접어주고 돌아가면서 다 접어줘요. 자, 접었죠? 자,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뒤집으세요. 뒤집고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. 자, 보세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요 선에 맞게 요게 끝에가 요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니까 방석 접게 하는데 여긴 잘렸죠. 그러니까 요 선에 맞춰서 중간 선에 요렇게 접힌 요 삼각형으로 요렇게 접어주면 돼요.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접어줘요. 자, 이렇게 예쁘게 접었죠? 접고, 자, 이 상태에서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.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또 요 중심에 맞게 이거를 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또 접어줘요. 이렇게 중심으로 방석 접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접어줍니다. 잡았죠? 자, 그리고 이렇게 또 뒤집으세요. 뒤집은 상태에서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. 이 부분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. 이 중심선에 맞게 이거를 이렇게 펴줘요. 자, 이거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접혀있는 선이 중심선을 이렇게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걸 약간 살짝 벌리면 요렇게 돼요. 그래서 요 접혀있는 요선이 요렇게 중간에 오게 중심선에 맞게 이렇게 접으면 돼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. 자, 이렇게 다 접었죠? 그럼 이 부분을 또 접어야 되거든요. 이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맞게 예쁘게 네 군데 접어볼게요.
또 여기 여기가 요선이 여기 중간에 서 만나게 이렇게 적어줍니다. 그럼 이건 뭐야?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부분 있죠, 요 부분. 요 부분을 이거 안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안 보이게, 이게 안 보이게 선 끝까지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을 때 요 뒤에 여기 선 있죠? 이렇게 접혀 있는 요까지 접을 때. 다 접어주면 네이크로바가 완성됩니다. 자, 뒤집어보면 이렇게 네이크로바가 한 장으로,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네이크로바가 완성되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예쁘게 접어보세요.